최근 불황과 대량 해고 위기에 처한 조선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종교계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무위원회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선소 위기와 대량 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3대 종단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성대 허민영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세계 조선시장의 장기 침체와 한국 조선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일자리 유지의 중요성과 정부 차원의 고용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대량 해고 위기에 따른 종교계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